안녕하세요. 마늘 양파밭 수확 전 20일 전부터 딱 두 번만 해주시면은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가 맛도 좋고 또 조직이 탄탄하게 조직도 강화시켜주고 또 저장성도 높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때깔도 굉장히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양파밭에 가보시면은 전부 양파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양파가 쓰러지게 되면은 물을 열흘 간격으로 가물었을 경우에는 주시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지금은 수확을 20일에 앞두고는 여러분들께서 자연적으로 오는 비 외에는 물을 주는 것을 이제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가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웠다 또 너무 따뜻했다 막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그 후에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구가 단단하면서 적당히 잘 자라주고 이렇게 지금 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동해피로 인해서 이렇게 제거해본 그 옆에는 굉장히 튼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늘밭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준 마늘과 양파밭에 지금 딱 두 번만 해주시면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물로 돼 있는 액체인 액상규산입니다. 그래서 이 규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맛도 좋고 조직을 강화시켜서 저장성도 높게 해주고 때깔도 굉장히 좋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규산입니다. 양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한 뚜껑이 20cc입니다. 그래서 한 뚜껑 반을 물 20리터에다가 넣어주시고 여기에다 반드시 함께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침투제가 되겠습니다. 침투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마늘 양파 잎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바로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침투제를 함께 섞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섞어주냐면은 이 한 뚜껑이 8c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cc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반 뚜껑만 이 반 뚜껑을 규산 한 뚜껑 반에다가 잘 희석을 하셔서 이거를 물 20리터에다가 이제 섞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흠뻑 이렇게 옆면 살포를 해주시게 되면은 마늘 양파 수확 20일에서 한 달 전에 꼭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